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자, 고개 다 드시고 저를 집중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다 봐. 고개 떨구지 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 얼굴을 못 마주쳐요. 다 눈을 마주치세요. 사랑은 눈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다 눈을 마주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드라마 볼 때는 집중하잖아요. 한 장면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그건 막그 시간 10분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막그 드라마 시청하려고 막야 시간 됐으시다 빨리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배 시간은 왜 늦느냐 이거예요.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거예요. 드라마는 그렇게 찾아보려고 영화도 영화 시작 전에 가가지고 10분 전에 팝콘 들고 들어가가지고 영화 대기하면서 말이에요. 광고 다 보면서 다 대기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 우리 예배 시간 10시 45분이에요. 우리가 정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끼리 정 하나님 야 10시 45분에 예배하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써있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공동체가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공동체가 정했으면 공동체와의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신뢰관계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막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또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막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멍 때리고 있다가 예배 시간 찬양도 기도 그러다 예배 시간 졸다 가는 거지. 왜?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준비가. 정신을 차리고 깨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한 장면을 보더라도 영화 한 장면을 보더라도 막 초집중을 하잖아요. 초집중. 그럴 때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초집중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장용성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용성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다주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방언을 받고 막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자 이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그냥 괜히 기분 나쁘니까 가인의 예배 아이 짜증난다 받지 말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냐 얼마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뭐 환상 열려 하나님 보려고 얼굴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얼굴 몇장 붙여놓을까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뵐수 있는 그런 믿음들.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오잖아요. 뭐 뉴스를 켜봐도 인터넷 뭐 뉴스를 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들 가운데는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소식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별의별 소식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 목회자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소식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지난주에는 이런 교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상가교회로 출발했던 한 교회가요, 교인의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더 많은 교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 4월에 판교 신도시로 지하 5층에 지상 7층 연건평 8,000평의 그런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종교시설 역대 최고 감정평가액인 526억이라는 그런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 뉴스도 나왔습니다. 결국 저 교회는요, 건축 3년 만에 이단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280억 원에 288억에 팔렸어요.
지난주에 완전히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갔을 때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국 대형 교회의 상징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신고했던 수정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뭐 우리 일반 교과서에도 나왔던 뭐 그런 교회입니다. 전체가 다 유리로 지어진 정말 초호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저 교회도 무리한 그 교회 건축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교인들이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회당을 로마 가톨릭에 매각당했어요. 매각당은 그 교회에서 제가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이야기는 신천지가 저곳을 빌려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미국 크리스탈 철치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싹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고 교회의 건물만 남아버린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이죠. 전라북도 군산에는요, 군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익산에 살았으니까 익산에서 군산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세워진 교회예요. 길가에 보면 저런 어마어마한 다 논이에요. 건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논바닥 한가운데 저게 세워졌어요. 저 의리의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곳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런 곳에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올까? 어디서 오지? 군산 시내에서 오나? 어디서 오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며칠 전에 장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하고 장로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시무장로 7명 중에 6명이 따로 모여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정말 쫓겨났어요. 이 사건으로 해서 이번에는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수백 명이었던 저 교회가 지금은 90명만 출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큰 교회에 9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 기도원에서는요, 70대 여성이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 그렇게 속여가지고요, 1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얼마 가져오실래요? 그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몸이 약한 아들을 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약한 그 어머니 그 약한 아들을 둔그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헌금 액수도 정하셨다라고 속이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당신 가운데 당신 자식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라고 위협하니까 그 불행이 닥칠 것을 두려워서 1억 1,000만 원이라는 그런 헌금을 했어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감리교회, 금남교회, K 목사님은요, 십일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무리가 있었죠. 십일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난 8월에는요, 십일조 안 하면 암병에 걸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십일조 안 하면 암병에 걸려. 십일조 안 했더니 누가 암병에 걸렸더라. 돌려서. 여러분, 십일조 안 하면 암병이 걸립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발언했던 그분은 정작 본인은요, 교회 헌금 15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으로 지난 10월에 징역 2년 구속되었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런 교리로 성경을 가르치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죠. 박옥순 목사는요, 성도들을 상대로 252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1월 28일 법정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저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저런 광고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박옥순 목사 성경 세미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런 데를 아주 맹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믿어요.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학자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저기를 아주 신봉을 할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왜 여러분 그런 데 사람들은 빠져들까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들이 성경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무관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사라지고 건물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고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있어요. 누가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말씀에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가지고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사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왜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고소하고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있느냐. 그 시대도 그런 일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석두예요? 돌머리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전라도 말로 석두가 뭐예요? 돌대가리. 여러분 다 돌대가리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쪽팔린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목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능력은 없고 진리도 없고 논쟁만 있는 교회, 말뿐인 목사와 교인들로 고린도 교회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실패한 교회, 실패한 목사, 실패한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는데도 실패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대요. 누가요? 불의한 자리.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착각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아요. 옆에 사람 보고 진작에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착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이쁜 줄 착각해요. 굉장히 이쁜 줄 착각해. 안 이쁜데.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네. 띵한데. 자기는 진짜 똑똑해요. 가끔 이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양육하려다가 제가 배워요. 그래요? 얼마나 유식한 척, 똑똑한 척을 잘하는지. 자기가 천국 갈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바로 말합니까?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소속될 수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있는지 한번 보세요.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한다는 것은 그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 이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성 노릇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이 뭐 남의 그 돈만 훔치는 것도 도둑질 아니야? 내가 너희 마음을 도둑질했어. 도둑놈이야. 죄송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이게 아닌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욕심,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중독자들이에요. 중독자. 음란함의 중독, 동성애 중독, 술 중독, 탐욕 중독, 도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중독이는 참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단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어. 내가 과거의 삶이 그랬다 할지라도, 아니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뭐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르리라. 내가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리라. 성령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교회 있네. 아니라는 소리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끌어모으기 위한 교회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교회당을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리고 부도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실 때 제자 하나가 헤롯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제2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시작.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예수님 저거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헤롯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그 돌 하나의 큰 돌 하나가요. 가장 큰 것은요. 길이가 14미터. 그 다음에 높이가 4m, 무게가 600톤, 돌 하나가 600톤이에요. 구민이 한 600톤 돼? 조금 모자라? 함량 미달이네. 여러분 돌 하나가 600톤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돌,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야 저 돌도 다 무너질 거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헤롯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아니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시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을 허물러라. 성전을 허물러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뭐 하려고요? 허물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성령으로 새로 지으시려는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그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의리라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시작.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울이 와.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바라면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말한 당신네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된 교회, 건물이 주인 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웅장한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경매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며요. 근데 왜 경매로 나옵니까? 왜 이단들이 그 건물을 삽니까? 그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요. 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그런 건물들을 다 매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창고치고 다 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좋아하고 막 봉헌하고 막 다 했어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곳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도 진리의 말씀도 권세 있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만 있었을 뿐이에요.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와 그 쓰레기 같은 신앙만이 증거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설교에 귀신들이 벌벌 떨며 떠나갈 일이 없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사람의 영혼을 살릴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비쳤을 때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보세요. 어둠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학파라고 해서, 내가 영어를 하고 독일을 하고 뭐 10개국을 한다고 해서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 가운 입고 설교한다고 해서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 가운이야.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가대 가운 입었다고 거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적 존재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견딜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눈을 감기게 합니다. 졸리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산만하게 해요.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몸을 피곤하게 해요.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밤 열심히 잤는데, 밤새도록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밤새 잠자고 왔는데도 말씀 시간만 되면 졸려요. 와, 눈동자 풀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꼬지는 상관 없어요. 요즘은 그냥 잠깐 졸린가 봐. 이래야 된다. 없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졸고 있으면 싸대기를 쳐버리세요. 깨어서 영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게 차라리 사랑하는 거예요. 아, 졸려? 아우, 참 주무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눈동자가 풀립니까? 왜 고개가 숙여집니까? 옆 사람 왜 신경 쓰이게 하고 있습니까? 막 장난치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장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말씀만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귀신들은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함이 없습니다. 회개 결단도 없어요. 믿음도 없이 그렇게 끝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내가 뭐하다 가지?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올 때의 마음이나 그 갈 때의 마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 더 무겁습니까? 말씀 듣고 가면 더 무거워져. 막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사람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증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아멘 할 때 아멘 할 수 없는 사람. 야, 아멘 아무나 못해요. 진짜예요. 아멘 아무나 못합니다. 아멘을 다 아멘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할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사람, 형제 자매들을 막 축복할 때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하는 것에 여러분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언제 협조합니까? 성경 읽고 싶다고? 그래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 빨리 기도하러 가자. 귀신들이 몰고 다닙니까? 아니요, 클럽은 몰고 다녀요. 죄짓고 타락하는 데는 몰고 다닙니다. 부패하는 자리는 그걸 다 몰고 다닙니다.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하는 사람이 기도생활하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생활하는 사람이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다. 귀신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생활을 기뻐하던 사람이 예배생활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교회 가기를 꺼려한다.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귀신 하니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들, 막 소름 끼치는 사람들, 막 짜증스러운 사람들, 귀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쫓아내야죠. 여러분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서 흰 소복 입고 입에다 칼 물고 피 흘리고 내 다리 내놔라 이렇게 나타난 게 여러분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요, 더러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려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자, 성경을 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피겠습니다. 이거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성경으로, 자막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18절.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막 자꾸 뭔가 들어온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라고 맨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온다 막아버리세요. 그런 남자들은 꺼지라고 하세요. 꺼져 이 새끼야. 하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 꺼져 이래야지.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서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파고 들어오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간질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요.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감사도 못해요. 축복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도 안 들어와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지금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 알아도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씀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똥 닦아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다 쫓아다니면서 똥이나 닦아줘야 돼? 너희들은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야.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좀 커야지 성장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예수님 똥 좀 닦아주세요. 똥 좀 닦아주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귀신을 내어쫓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문제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시작. 예수 이름으로 허공에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아주 귀신들이 아주 지랄들을 하십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지랄들을 하십니다. 귀신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나를 장악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귀신, 이 악랄한 귀신들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으면 찢어지고 싶은 귀신들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한테 저주하세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자빠지고 막 깨 뭉개고 있잖아요. 막 발버 비틀어 막 죽으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귀신들은 다 꺼버리고 있어요. 꺾어버리고 막 짓밟아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자, 오른손 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지.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잃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정상이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세요.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뭐가 정상입니까? 기도생활하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 생활하는 게 정상입니다. 전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찬양하는 게 정상입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이 아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 말도 안 해 이제. 말하기 싫은 거야.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이 내 속에 뭐가 있어? 있어요. 지금 다 보이는데 뭘. 다시 쫓으세요. 오늘 이것만 하다 갈 거예요. 예수 이름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 따라가라. 여러분 치면서 내 속에 있는 귀신 예수님 따라가라 하세요. 일곱 번 정도에 일곱 번째 나갈 것 같아. 믿음 있는 사람 한 번에 나갈 거고 믿음 없는 더럽게 없는 사람도 일곱 번에 안 나갈 거고 하세요.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님 따라가라. 시작. 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님 따라가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님 따라가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를 아멘.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까? 귀신을 쫓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이 아닙니까? 귀신을 쫓으세요. 여러분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일인데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막히십니까? 망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은 때로 환경을 통해 때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역사합니다. 때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자식들을 통해서 때로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내는 엄마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세요. 선포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귀신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한다고 아이고 두려워. 뭐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고 아이고 두려워. 이게 귀신의 역사. 학생들하고 기도 모임 시간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더니 애 안 와. 와야 될 놈이 안 와요. 전화했어. 10분 전에 너 왜 아직도 안 왔냐. 10분 전인데 전화했더니 가기 싫은데요. 너 뭐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는데요. 게임 빨리 엎고 빨리 와 이 새끼야. 죽기 전에 빨리 와. 전화 팍 끊었어요. 그 말 뒷말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4시 한 10분쯤에 왔어요. 아니 뭐 찬양하고 있냐. 기도하시다니 여기 꼬박 거기 쳐박고 이러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막 왜 해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명령. 한 50분 갔다 막 내리 그래 작살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통 붙잡고 막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에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령의 성령 막 그런 차례가 됐어요. 이러고 있어요. 머리통을 세게 쳤어요. 팍. 기도도 안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어. 새끼 씨. 빠져. 예수 말이 귀신아! 떠나가야지! 나와! 저는 굉장히 귀신을 아주 증오해요. 아, 이것들은 보이기만 막 찢어지고 싶은데 말이야. 독이 있으면 쳐버리고 싶은데. 귀신아! 왜 이 아들을 괴롭히는 이 새끼야? 나와! 계속 막 눌러가면서 때려가면서 예수! 귀신아! 나! 그러더라고. 갑자기 뭐 이런 나를 뭐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이러고 있더라고 있어. 나 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야?
갔더니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이 새끼 기도 모임 못 나오게 하려고 내가 게임하겠는데. 기도 모임 못 나오게 하려고 게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생활 못하게 하려고 게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새끼 믿음 다 뺏어가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여기 안 데려올렸는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 새끼가 네 말 듣고 전화받고 왔어 왔어 아이고 그래 가 이 새끼야 나갔어요. 캠프 때 강화도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자예요. 막 기도시킨다면 이제 막 때굴때굴 구르길래 딱 보면 알잖아요. 귀신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딱 보면 알지. 이렇게 딱 모릅니까? 딱 보면 그 한 90% 올라온 사람을 잡아야지 10% 올라온 사람 건들지도 안 해요. 끈적도 안 해. 한 90% 이미 딱 보면 아 나왔구나 이 새끼. 가요 그냥 가. 손 딱 얹으면 돼 그냥. 다른 거 없어. 손만 얹으면 돼. 그러면 딱 손 얹는 순간 와아 막 난리쳐. 내가 뭘 흔든 것도 아니고요. 날씨게 귀신아 왜 이 속에 들어왔어? 아 내가 인자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아 아이고 죽여라 그래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 얘가 원래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 술 먹게 했어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했어. 누가 귀신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자꾸 죽이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마음구장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아 그래서 내가 맨날 술 먹게 했지. 아 그러고 내가 얘 아빠 미워하겠어. 아빠 미워하겠어. 막 얘 아빠 죽이고 싶은 마음 들겠어. 그 말을 다 해요? 그리고 얘는 원래 착한 애야. 욕도 안 하는데 내가 욕도 시켰어. 욕도 그냥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여러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하게 욕을 잘 알았냐. 아이 개새끼 하면서 나한테 이 장영성 새끼야 저한테 막 욕해야 되는데 아이 장영성 막싸 들어와 물대기. 귀신은 다 압니다.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소리가 술 먹게 했어 게임하게 했어 미워하게 했어 욕하게 했어 기도생활 못하게 했어 예배 집중하게 하지 못했어.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칵칵 바로 돌려요. 왜? 귀신이 주사를 놓고 있는 거거든 지금. 실제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현혹 해서 돈 1억 1천만 원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거랑 영적인 거. 신앙생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말씀의 권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싫은 거야. 기도하는 게 귀찮은 거야. 밥은 다 찾아 먹어.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이 생활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귀에다 꽂고 다니지 않아요. 노래 가요는 막 다 꽂고 다니면서 막 가요랑 그냥 다 그냥 막 다 섭렵해가지고 막 노래는 찬양은 몰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기도해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기도도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도 드러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이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를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세 있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뭐가 권세입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시작.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소름을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들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 말쟁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신학 교수라고?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라고? 잘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안에는 짓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진 거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개척 멤버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라고 교만해진 사람들.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냐고 말하겠어요. 네 속에 능력 있어?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있어? 기도해서 하늘 보좌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만한 능력 있어? 교만한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제할 능력, 시험에 들지 않을 능력, 영혼을 구원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쟁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없고 말뿐인 사람들,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논리와 논쟁뿐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건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할 때는요 별 문제도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아주 신기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요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신기해요. 새벽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요 아주 악랄하게 방해합니다. 꼭 금식한다고 하면 그날따라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먹고 해? 내일부터? 착한 사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꼭 여러분 마음먹은 거, 여러분 삶에 어려운 거, 꼭 필요한 거부터 건들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도 받으려고 하면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양육만 하려고 하면, 아니 왜 양육만 시작하면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해 안 받으려고 안 왔습니까? 아예? 그런 시험 안 받으시려고? 아유, 그런 방해 안 받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세상의 유혹과 술도 끊어보려고 하면요, 더 많은 유혹. 그 술자리, 세상 문화의 자리를 나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한 잔에 딱 한 잔만. 아,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아니야, 오늘 한 잔만. 그렇게 안 먹으면 되지. 그럴까? 한 잔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이 뭔지 압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게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귀신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교회는 다 괜찮은데 주님이 꿈꾸신 게는 안 된다는 말도 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다른 교회는 다 괜찮대요. 평강교회 가래요. 세종교회 가래요. 평천교회 가래요. 다 가래요. 그런데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안 된대요. 아니, 이런 말도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는 된대요. 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안 된대요. 그 큰 교회하고 이 작은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래 그 교회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신기하네. 제가 여러분을 뭐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꿈꾸시는 게 안 된다는 말을 해요. 속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면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시기를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열두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권능 있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손으로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능력.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병든자를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죠. 목사에게 있습니까?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믿는 자들 목사도 안 믿어요. 장로는 더 안 믿어요. 장로도 안 믿는데 집사가 믿어요? 집이나 사지 안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믿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린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비웃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칭찬했어요. 왜?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큰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부터 호감 사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사는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비웃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조롱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 쟤는 정말 달라. 쟤는 진짜 예수 믿는 아이네. 그냥 교회 그냥 헛것으로 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맞잖아요. 아, 무서운 여자야 이 여자. 기도에 목숨 걸어서 전도에 목숨 걸어서 저 여자가 기도하면 다 돼. 이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집중을 한 사람씩 다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좋게 기도할까 나쁘게 기도할까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사회 이제는 바꿔야 돼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은 정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러분이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비정상입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래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면 나가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 시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막 악착같이 귀신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랄한 여러분 속에서 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착장으로 여러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보다 더 악랄한 마음을 가지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 오른손을 주시고 한번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을 따라가라. 일곱 번을 다시 외파하며 선포하며 시작.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님을 따라가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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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들 다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막 떠나세요. 병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생활도 못하게 하고 아니 관계도 다 무너뜨리고 믿음도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이 귀신의 역사 여러분 쫓아내야 되잖아요. 중독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의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를 거예요. 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가 내 가정 역사는 귀신아 따라가 우리 교회에서 역사는 귀신아 따라가 이러면 손발을 것입니다. 다같이 주여 세 번 물으시고 통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난 죽어요 아래인데 내 죄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룩해 하시온데 난 주어 열 아래인데 원수의 엉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어 열 아래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날 거룩해 하시온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원수의 엉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하세요.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럼 내 죄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온데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난 주님의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난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아,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시온대 난 죽어열 아래 난 원수였던 공격에도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난 죽어열 아래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저 어둠의 권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지할 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미 무너져버렸어. 우리를 정지해도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이여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더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선포하세요. 그 피로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목소리로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무너지지 마세요.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므로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어둠의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저런 귀신들을 따라갈지어다. 원망과 불평도 따라갈지어다. 우신도 따라갈지어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내 원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일어섭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네 아래 있네. 난 주네 아래 난 주사랑 아래 있네. 난 주사랑 마지막으로 난 주말씀 아래 있네. 난 주말씀 아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이 권세 있는 새 교회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 역사 귀신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깨어있는 우리의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아래 주님의 긍휼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있어질 때 하나님 주관한 많은 영혼들 교회들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세 번 시작.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부흥이 한번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귀신은 떠난다. 귀신은 떠나.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이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누가 우리 앞을 막으리요. 누가 우리 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귀신은 떠난다. 귀신은 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 예수 이름으로 나 누가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었네. 에 승리를 얻었네. 에 승리를 얻네. 에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주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 승리만이 승리만이 주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주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다시 한번 승리는 승리는 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 말씀은 내 것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만일 구세주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너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가 내게 강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이 넘칠지어다 같은 기쁨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것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